대가리 어깨 가슴만 몹시 크고 허리부터 다리까지는 삐쩍 고른 상체비만 하체 부실 역삼각의 대표주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게임업계입니다. 대가리는 뭡니까?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게임계의 킹기도라, 3대장 3N이지요. 어깨는 뭐예요? 게임계의 칠무해, 스크, 컴, 앤, 펄카, 웹이잖아요. 스마일게이트는 3N1S, 사황에 끼어보려고 목근형까지는 갔다가 요즘 시원찮지요. 어깨로 칩니다. 가슴은 뭘까요? 근해위선 백의조사, 준중형 팔걸지 입니다. 소 잡는 날도 아니고 뜬금없이 게임사 부위 구분을 왜 하고 앉았을까요? 대가리부터 골반까지 다 그놈이 그놈이라 그렇지. 게임업계 술자리가 보면 한국 게임회사 허리가 사라졌다는 말 지겹게 듣습니다. 중견기업들이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아예 십몇 부작 시리즈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매출 차트 물갈이 안 되는 고인물 현상 오래가지요. 새 히트작이 안 나와 중박도 잘 안 터져 대부분 도태됐고, 그나마 히트작 내봤자 이미 대기업이나 중국 자본에 쏙 빨려 들어가 있지. 셧다운제는 도트장판이다 보니 피통 작은 중견기업한테 딜이 아프게 막혀, 그러니 허리가 남아날 수가 없지요. 성공하면 흡수되고 실패하면 닭튀겨, 아주 그냥 허리가 쭉쭉 녹아. 악랄한 대기업을 강탈해서 선량한 중견기업 지원하자, 이런 뻔한 구호 예상하시나요? 그게 아니지요. 뭐 대가리는 무조건 절대악이고 허리들은 다 착해 빠진 피해자만 있어? 그게 아니지요. 똑같이 양산가차 경쟁하다가 거대 자본 마케팅빨에 밀려서 도태된 불량한 허리들도 적지 않거든. 승자라고 악, 약자니까 선, 이런 이분법적 언더도그마 프레임은 아닙니다. 물론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일개 회사 일개 대표의 운신의 폭이라는 건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업체 하나하나를 핀포인트 자극하는 것보다는 업계 전반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얼마 전 게임장에 질병화 이슈 터졌을 때 한국 게임판엔 희망이 없대, 이참에 도박 질병으로 낙인 찍혀버려서 차라리 싹다물 탑사자버려라, 이런 냉소적인 반응 보이는 게이머들 적지 않았습니다. 게임업계가 게이머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죠. 주식백과 제 입장은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아직 이 판에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신흥 게임 강국 게이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가 있어요.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게임이 엄청 부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국 게임이 거의 없다는 게 안타깝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게이머의 외면이 됐건, 권력 집단의 빨대가 됐건, 국무군들 규제질이 됐건,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싹 다 망해 없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핵이니 운영이니 못 믿어온 구석은 분명 있습니다만, 어쨌든 배틀그라운드 같은 갑툭튀 국산 굿게임 등장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게임계도 나름 역사가 쌓였어요. 관리 잘해서 토양만 건강해지면 제2, 제3의 배그 터질 수 있는 씨앗은 충분히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지 한번 보세요. 자, 빌드업 다 돼갑니다. 부위별로 한 번만 더 봅시다. 가슴 위로는 사행성이란 편식질로 한없이 비대해졌지요. 허리는 마케팅 싸움에 밀리고 셧다운제에 치여서 부러져버렸죠. 그럼 여태 언급조차 안 된 하체는 뭡니까? 일단 무릎, 가차 없이 진짜 게임 만들어보겠다는 미련곰탱이 중소개발사들이지요. 그리고 발, 그저 게임 만드는 거 그 자체가 재밌다는 순진한 인디팀들, 이런 곳들 뭐 언급이나 됩니까? 이슈가 안 도니까 돈도 안 돌아. 행정편이 공무 군들은 성실한 규제질로 영세인디 다 죽여. 이거 완전 상체 비만에 허리 디스크 심한데 관절염에 봉화지염까지 걸린 꼴이야. 아, 하체가 든든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든든해 이게. 게임업계가 뻘밭에 빠졌는데 하체가 부실해서 나오질 못해. 하체 살려야죠. 하체도 영양 공급해야죠. 자, 그래서 하체 패티시 주식백과가 게임업계의 부실한 하체에 집중합니다. 대한민국 게임계를 뻘밭에서 꺼내줄 뱃성부른 무릎과 발, 관절염과 봉화지겸의 이슈 펌핑 힐샤워, 주식백과의 게임업계 하체 살리는 방법, 이름하여 주식가살법. 자, 주식가살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힐 타겟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되는 PC판에 가차 없이 도전하는 신생개발사, 감히 데뷔작으로 글로벌 히트가까지 보는 건방진 착한 듣보 개발맨들을 모시지요. 이거 가차 없는 게임입니까? 네? 랜덤박스 있냐고요? 지금 풀프라이스 게임으로 기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페이투인 요소는 아예 없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 여기 사장님 진짜 감없다. 우리나라 PC 게임판이 어떤 동네입니까? PC방 점유율 차트 보세요. 이게 게임 랭킹이야? 민속놀이 리스트지? 아주 그냥 고인물을 넘어서 원효대사 해골물이지요. 공룡 썩은 석유급이지요. 이 와중에 PC판에 뛰어들겠다고? 지금 몇십짜리 듣보학고 신생회사가 사행성 현질료도 없이 게다가 스팀으로. 아이고, 사장님이 좀 감도 없고 겁도 없으시네. 아, 지들이 배구인 줄 알아?
게임을 한번 만들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여전히 주위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많이 보셨거든요. 한국의 PC 온라인 게임 개발사는 죽지 않았냐. 자, 그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맨티스코의 헌터스 아레나 레전드. 판타스, 혹시 뭔 헌짭 아니냐?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PVE 사냥 스타일은 아니고 PVP 게임이래요. 그래서 뭔 게임이라는 거임? 모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메인 모드가 뭐냐면 60명대로 들어가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거래요. 그럼 완전 배그짭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아닌가 봐. 총싸움이 아니래. MMORPG 스타일에 AOS 요소까지 있대. 배틀로얄 MMORPG AOS? 혹시 끔찍한 혼종 아님? 아니에요. 끔찍한 혼종이 아니라 무직한 독종인 것 같아요. 전에 김치 초콜릿은 괴식이지만 오삼불고기는 과식이라 그랬지요. 망한 퓨전은 쉰 개밥이 되지만 성공한 퓨전은 신장르 개척자가 됩니다. 원래 있던 거 섞었다고 미리부터 색안경 쓸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 MMORPG 전투 방식의 배틀로얄 장르, RPG 아레나 장르라고 이름 붙은 헌터스 아레나가 과연 괴식이 될지 과식이 될지 한번 털어봅시다. 고기질이 나쁘면 양념범벅으로 카바치지요. 모션이 구리면 이펙트 떡칠로 가릅니다. 그런데 헌터스 아레나는 이펙트가 담백해 보이네요. 애니메이션이 시원시원하니 잘 뽑혀서 그런지 이 정도로도 비주얼 괜찮아. 제철무는 생으로 씹어도 배맛이 나거든. 이야, 허리눌림 텐션 보소, 모션 캡처맨 혼신의 여련 보소. 자, 지구촌 70억 인류 중에 대한민국 게임에게 가장 엄격한 게임 평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벤버벅관님들이시지. 그분들마저도 1티어 격투 게임 수준의 모션과 타격감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PVP 게임이 타격감 인정받았다. 일단 기본빵은 하고 들어간다는 거지요. 게임 개발사에는 TA,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보직이 있어요. 미적 재능에 프로그래밍 쪽 지식까지 겸비해야 맡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이지요. 헌터스 아레나의 한성수 TA가 담당하는 일 중에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헐, 고급 인력이라면서 고작 두 발이나 만지고 있음. 제가 좋아하는 개발 격언 중에 이게 있어요. 감동은 디테일에서 온다. 가성비에 방점이 찍혀있으면 상품이고 완성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작품입니다. 머리카락 퀄리티업은 가성비가 낮은 영역이에요. 그런데도 노력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나요? 헌터스 아레나가 성공한 상품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작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지요. 자, 화면 보세요. 이건 태그매치 모드예요. 배경도 쉽게 만든 배경이 없습니다. 주변의 움직임에 따라 물보라가 일고 눈이 쓸리고 돌이 깨져나가고 바닥에 꽃잎이 날리잖아요. 어쩌면 대부분 모르고 넘어갈 디테일마저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네요. 외국 갓겜들은 예전부터 하고 있던 건데 뭘 그런 걸로 호들갑이니? 아, 예, 그렇지요. 근데 그걸 한국 듣보 개발사가 하고 있으니까 기특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업데이트된 레이트레이싱도 아마 출시 시점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아주 큰 개발사들에서 당연시하는 그런 그래픽적 기술들을 개발비가 몇백억대 들어간 게임 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다뤄볼 수 있다. 스토리와 세계관 중시하시는 분들 있지요. 헌터스 아레나는 어떤가요? 귀때기만 늘렸다고 엘프, 사이즈만 줄였다고 드워프, 이런 양판소 스타일 서양 판타지는 아니고요. 중국 고전 명작 신마소설 공신연희를 기초 세계관으로 합니다. 근데 또 뭐 금칠떡칠의 시뻘겋고 막 그런 중국집 양산 비주얼은 절대 아니라는 거. 색깔 칭찬 많이 했으니 게임 시스템도 살짝 봅시다. 배틀로얄 모드에는 60명이 한 전장에 들어갑니다. 배그 산옥 맵의 절반쯤 크기래요. 근데 배그처럼 총싸움이 아니라 근접전으로 치고 왔습니다. MMORPG처럼 오토평타 아니고 1,2,3,4 스킬 버튼만 피아노 치면 되는 게 아니지요. 공격, 방어, 회피, 카운터, 공격 범위 등의 액션 개념이 확실한 PVP래요. 저스트 프레임 카운터 개념까지 있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고난도는 아니겠지만 예전 격투 게임 감성까지 건드려주는 거지 이게. 필드몹, 인스턴스 던전, 레이드몹들을 혼자 몰래 혹은 여럿이 같이 잡으면서 파밍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투와 파밍, 솔로인과 협력의 눈치 싸움이 중요하겠죠. 시야와 붓이 은폐 개념도 있다니까 AOS 느낌도 날 듯하고요. 이 다양한 요소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버무리느냐가 이 게임의 성패를 가르겠군요.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범합니다. 최초 공개 무대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 영상에서 세계 5대 게임쇼 턴 적 있지요. 그 중에 권위 있는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 GDC 거기 출품해서 초관심 받았죠. 미국, 독일, 대만, 일본 등등 대륙별 주요 게임국들 게임사하고 긍정적으로 비즈니스 진행되고 있답니다. 현장 사정상 메인 모드인 60인 서바이벌이 아니라 태그매치만 공개했는데도 체험단 80%가 구매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니 그 까칠하고 수준 높은 컨퍼런스에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멜로맨 신생개발 세금 처음부터 개발자들이랑 투자금 빵빵하게 들고 시작한 금수저 회사 아니니? 아니더라고요. 나름 또 기구합니다. 2017년 9월에 맨티스코 창립했거든요. 근데 사행성 페이투인 BM도 없이 PC 스팀의 마이너 장르 PVP를 만들겠다는 특보에서의 누가 옵니까? 1년 가까이 개발자가 뽑히질 않았대요. 대표까지 꼴랑 5명이서 게임 틀 잡겠다고 컵라면을 낙고락 뺑이 친 거지. 그렇게 피똥을 싸면서 굿겜각을 잡아가며 기어이 좋은 동료, 빡센 동료 40명이 모였죠. 글로벌 히트각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드라이브 걸어야죠. 최근에 개발자 70명까지 벌크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까다로운 인벤 루리의 머법관님들마저도 호평일색이라는 거, 이거 하나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댓글 숫자 안습이지요. 이게 참 맴이 아픕니다. 좋은 게임 나와봤자 니들이 관심이나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도 돈 하는 게임만 만드는겨. 이런 핑계 나오지 못하게 많은 게이머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백과의 게임업계 하체 살리는 방법, 주식하살법 프로젝트 1호니만큼 적어도 무관심 속에 데뷔하는 일만은 없기를 기원합니다. 재밌으면 칭찬하고 부족한 건 지적하고 최소한 지켜봐주는 눈과 플레이해주는 손들이 있어야 이런 도전정신, 실험정신으로 빚어진 게임이 떡상해볼 기회라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빨망인가성 루빨망 가성. 제발 징크스 한번 깨봅시다. 우리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너무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앞으로도 주의식 하살법은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 게임만 고를 거거든요. 뭐 그래도 밸런스는 맞추고 가야지요. 이 게임에도 구린 거 보이더라고요. 치명적인 단점이지요. 뭐냐면 줄임말이 애매해요. 허나 아래, 헌터레나, 헌전드 타이틀 줄임말 각이 도저히 안 나와. 저는 이제 줄임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헌터스 아레나 레전드는 이게 도저히 줄임말 각이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영문으로 약자를 해서 저희가 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HAL, 할. 네네, 할. Oh, how. Oh, 네. interesting game. Oh, 이런.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모드명도 애매해요. RPG 아레나 배틀로얄? 판타지 서바이벌? 다행히 아직 가칭이라니까 메인 모드명 말만 좋은 거 떠오르시면 올해 연말 출시되기 전에 벤티스코 홈피에 제보 좀 해봅시다. 주식백과! 아, 저 원래 주식하살법 두 팀을 준비했었는데요. 저도 침착맨 못지않은 분량 조절 실패맨이지요. 두 번째 팀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게임 200개 만들어본 예비 법조인 인디 개발자 험상치 않지요. 주식하살법 2편도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게임판의 하체를 X댓글로 응원해주십시오. 초대권은 좋아요, 댓글 구입입니다. 가차 없이 착한